네, V-Ray에 있는 털을 만드는 기능, V-Ray 4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일단은 기본 객체가 있어야 돼요. 크레이트 지오메트리 V-Ray에 V-Ray 4 해주게 되면 이렇게 4가 하나 만들어지는데요. 렌더를 한번 해볼게요. 자, 이렇게 렌더가 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볼 수 있죠. 털이 만들어졌네요. 자, V-Ray4의 값을 한번 조절해보면 랭스는 길입니다. 길이를 조금 길게 하고요. 티크니스를 좀 줄여볼까요? 자, 그라비티라고 하는 건 중력을 나타냅니다. 아래로 좀 처지게 한번 해볼게요. 자, 렌더 한번 해보면 네, 털이 좀 길어서 아래로 축 처지는 형태로 만들어진 걸 살펴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이거 머리카락이나 카페트나 뭐 쿠션이나 이런 털을 만들 때 사용을 하고요. 자, 여기 보시게 되면 밸리에이션은 디렉션 밸리에이션, 방향에 맞힌 랭스 밸리에이션, 길이에 따른 어느 정도 20% 안에서 값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. 티크니스 밸리에이션, 그라비티 밸리에이션, 포 에어리어라고 하는 것은 밀도를 말합니다. 수치가 많아질수록 훨씬 더 밀도가 조밀해지는 걸 살펴볼 수 있고요. 수치를 좀 줄였더니 털의 이런 느낌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가 있죠. 그래서 뭐 슈렉이라든가 몬스터 뭐 길들이기 뭐 이런 데서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기법입니다.